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작을 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짧게 복습을 하고요. 첫 번째 글에서 우리 뭘 찾자고 했지? 소재 찾자고 했다. 그지? 글의 소재가 뭐에 관한 글이었어요? 나비 효과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걸 소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쌤이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좀 집중하자고 했었잖아. 왜? 어떤 게 눈에 보여? 최상급 눈에 보여.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보이죠? Can have impact. 무슨 뜻이었지?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해서 have impact는 쌤이 뭐로 바꿀 수 있다고도 했죠? 동사 affect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는 건 주제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주어가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잖아. 이 표현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it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한 문장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였지? 나비 효과였고, 집어넣어서 해석해보자라고 했죠. 자, 다시 해보자. 나비 효과는 뭘 설명해요?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지?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주어 누구였어요? The smallest action. 가장 작은 행동이 어디에? 세계의 다른 곳에, 세상의 다른 곳에 Huge impact니까 커다란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를 마무리 explain 설명한다 이거죠. 다시 한번 나비 효과는 누가 가장 작은 행동이 어디에 세계의 다른 곳에 어떻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게 핵심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숙제 문장이라고도 했고요. 그 다음 어디라고 했지? 바로 컴마 나온 다음에 여기 스테이링 이 ing 뭐라고 했지? 분사구문 얘기했고 뭐뭐라고 말하면서 라고 했는데 우리 다시 보니까 주어가 로렌즈였어요. 이 로렌즈라는 사람이 뭐뭐라고 말하면서 라고 한 거잖아. 분사구문에서. 그럼 이 내용이 뭐야? 전문가가 말한 내용이죠. 전문가가 말한 내용은 뭐다? 사실의 내용일 거고 주제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stating that 해서 어떻게 했죠 우리? 뭐뭐라고 말하면서 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있는 대절의 내용이 뭐야? 전문가들이 말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말한 내용은 뭐라고? 주제문이다. A butterfly flapping its wings in Brazil 나왔는데 주어가 누구였지? butterfly였고 우리 끊었죠? 이렇게 이 ing는 뭐였다? 얘는 분사. 분사여서 뭐였지? 앞에 있던 명사를 이렇게 후치수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해보자. 브라질에서 날개를 퍼덕거리고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뭐할수 있대? Produce a tornado in Texas.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라고 했죠. 그럼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대체의 내용만 다시 한번 보면 브라질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뭐할수 있어요? 텍사스에서 토네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나비의 날갯짓 한 번이 토네도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나비의 날갯짓은 아빠에서 얘기했던 smallest action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토네도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huge impac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가 뭐할수 있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걸한번더 반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내용과 이 전문가가 말한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핵심 문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다시 보시면 소재 얘기했고 중요 문장 힌트 잡았고 마지막 문장 전문가가 말한 내용을 한번더 읽어보니까 어땠어? 일맥상통하죠. 이런 게 논리예요. 독해는 이렇게 논리성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걸 보자는 거야. 해석만 하지 마시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여기까지는 다 읽었습니까? 그 다음 단어 이제 시작하자. 자, Lorenz noted 나왔는데 얘들아 note란 단어를 선생님이 조심하자라고 했어요. 왜? 무슨 뜻이야? 물론 알다의 뜻도 있고 주목하다의 뜻도 있죠. 쌤이 note란 단어는 뭐랑 같이 보자고 했냐면 realize 기억하세요? 자, 이런 단어 realize 무슨 뜻인데? 물론 깨닫다의 뜻도 있지만 알게 되다의 뜻도 있다고 했지. 알게 되다. 그러니까 Note나 realize는 과거에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럼 로렌즈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 현상이 나왔죠. 더피나무너니까. 그 현상. 무슨 현상? 버터플라이 효과 현상이지. 나비 효과 현상. 그러면 로렌즈라는 사람이 그전에 몰랐지만 나비 효과 현상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뭐 하는 동안? While inputting meteorological variables into 난데 얘들아 input은 뭐뭐를 입력하다 뜻이지. 자 이렇게 해볼까? 봐봐요. input이라는 단어는 입력하다거든? 여기다가 a라는 목적어까지 딱 쓰면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를 입력하다가 되지. 근데 어디에 입력할 건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게 into예요. into를 해석하는 게 바로 어디어디 a거든? 그러면 input a into b를 만들어 보잖아. 그럼 a를 b에 입력하다가 돼요. 그래서 이 inputt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우린 빨리 뭘 찾는다? into라는 단어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그럼 a를 b에 입력하다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a가 누구야? 이 변수가 a고 his computer라는 단어가 바로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면서 while, ing 우리 분사구문 배웠어요.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어. 그럼 기상 변수죠. 기상 변수를 어디에다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동안 입력하면서 그 현상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 현상이 무슨 현상이었지 앞에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죠. 다시 얘기하면 나비효과 현상. 알겠지?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그 현상이 무슨 현상이야? 나비효과 현상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럼 로렌즈라는 사람은 뭐 하는 동안? 기상 변수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동안 혹은 입력하면서 그 현상을 알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되죠? 그 다음에 to run 앞에서 끊었어. 잘 봐. run이라는 단어는 달리다의 뜻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왜냐하면 뒤에 simulation이라는 단어 나왔잖아. 타동사의 run이에요. 타동사. 달리다의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simulation을 돌리다예요. 그리고 to run은 목적으로 해석을 해봐.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하기 위해서? simulation을 돌리기 위해서 컴퓨터에 기상 변수를 입력하면서 그 현상을 알아차리게 됐다. 그 현상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다가 딱 좋겠죠? 자, he wanted to 난데 얘들아 want to 해서 어떻게 할 거야? wanted to 뭐뭐 하고 싶어 했다. 원하다 말고 뭐뭐 하고 싶어 했다. 또 한 번 나오죠? to run a second simulation. 뒤에 simulation 단어 나오니까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싶어 했어요. 그치? on a sum of his data. 뭘로? 그의 데이터로. 그제 그의 일부 데이터로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싶어 했고 자, 그 다음 and 병렬 구조란 말이야. 자, 잘 보자. 우리가 봤듯이 want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삼형식 동사였죠. 근데 지금 여기에 compare가 왔단 말이야. 다시 보면 자, compare 왜 나왔을까? wanted하고 병렬 구조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그럼 누구하고 병렬 구조일까? to run과 to compare가 병렬 구조인데 이렇게 to 부정사끼리 병렬 구조가 됐을 때 to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럼 크게 봐봐. 그는 이거 하고 싶어 했고 이거 하고 싶어 한 거야. 됐지? 두 가지를 하고 싶어 했던 거야. 병렬 구조 이해되시죠? 그럼 병렬 구조 볼 때쌤 어떻게 하자? 뒤에 거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compare A with B예요. A를 B와 비교하다 이거니까 얘는 to compare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그지? 그럼 다시 한번 앞에 거 빼고 이것만 해봐. He wanted to 이렇게 He wanted to compare it with the first예요. 그럼 그는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Second simulation이죠. 그 두 번째 simulation을 뭐와? 첫 번째 생략됐지만 the first simulation이겠죠. 그럼 첫 번째 simulation과 뭐하고 싶어 했어? 비교하고 싶어 했죠. 다시 한번 이 로렌즈라는 사람 뭐하고 싶어 했어요? 두 번째 simulation을 첫 번째 simulation과 비교하고 싶어 했던 거야.
된 거지? 이 문장 구조 잘 봐야 돼요. 대명사 나온 셈 뭐라고 했어? 찾아봐라. 그 it을 찾아봤더니 누구였어? 앞에서 봤던 a second simulation이란 말이야. 이게 이거죠. 찾아서 쓰면 돼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the first 다음에 생략되어 있지만 the first 뭐겠어? 써보자. the first simulation이겠죠. 얘가 생략되는 거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첫 번째 시뮬레이션과 비교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오케이. 다 적었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자. 자, 그 다음 봐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to 부정사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콤마가 보이죠?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보이면 우리 무슨 쪽 용법이야? 그래. 이게 부사적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에 그 중에 뭐라고 했지? 목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럼 뭐 하기 위해서? To save time. 시간을 절약하다가 되겠죠. save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좋죠. 그래서 한 번 더. 얘들아, 목적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거야. 다시 한 번. to 부정사로 시작을 했어요. 맨 앞에. 근데 콤마가 보여. 콤마가 뭐의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부사의 상징이야. 그럼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부사적 용법, 목적 기억하고 외우면 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됐죠. 자, 그 다음 앞에 봐라. to 부정사분이 방금 해석을 해봤어. 이거 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까지 내용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주절의 내용이 중요한가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시작을 했다고 해봐.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해? 이 다음에 나올 말이 중요하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가 나오겠죠. 그쵸? 자, 읽어보자. He started the second simulation from the middle.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했어요? 어디서부터? From the middle이니까 중간부터. From the middle이니까 중간부터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죠.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시뮬레이션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 처음부터 돌려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돌려본 게 아니라 언제부터? From the middle, 중간부터. 중간부터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comma which 보이죠? 잘 보면 여기 있는 comma, 콤마는 in effect부터 나온 거야. 얘 때문에 나온 거거든?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comma는 왜 붙었지? 얘랑 나온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렇지.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고요. 쌤이 이거 어떻게 바꿔서 해석하라고 했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럼 and it이라고 쌤이 썼어. 왜? 선행사가 누군데? 앞문장 내용 전체입니다. 앞문장 내용 전체가 바로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쓰시면 돼요.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쓰세요.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했냐라는 거지. 자, it이 가리키는 내용이 뭐였죠? 중간부터 시작했어요. 이 중간부터 시작했다는 건 뭘 의미했냐면 mean, ing 한다는 걸 의미했어. 다시 한번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mean이라는 동사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이렇게 mean, ing가 오게 되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한다로 해석해. 다시 한번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자, 한 번만 더 해석을 더 해봐. 다시 한번 봐봐. 봐봐.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잖아.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해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것은 내가 성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내가 성공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주어랑 이 ing랑 내용이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래서 잘 봐. 동사 mean이 의미하다로 해석이 되면 이 주어였던 것과 이 뒤에 나오는 동명사의 내용 있죠. 이 내용이
같아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주어는 이셨잖아? 아니 그럼 두 번째 시뮬레이션의 중간부터 시작했다는 게 뭔데? 라고 했더니 rounding variables 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중간부터 시작했다라는 건 뭘 의미했냐면 변수들을 rounding 했다. round 동사 뜻이 뭐였죠? 반올림하다였지. 그러면 변수를 반올림한 걸 의미한 거야. 중간부터 시작한다는 건 변수들을 반올림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from the origin, 원래부터, 원래 수에서 변수들을 반올림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그럼 이게 대체 무슨 결과를 끼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가는 거야. 다시 해석해보자. 다시 한번 봐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가 뭐 했어? 중간부터, from the middle이니까 중간부터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이거예요. In effect.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뭐 하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까지만 해봐. Rounding variables. 변수들을 반올림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거야. 변수들을 반올림한 거야. 그럼 변수들이 반올림됐다라는 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반올림했다는 건 커진 거 작아진 거야? 커진 거죠. 그죠? From the origin과 원래 수에서 반올림이 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가보세요. 봐봐. 중요한 단어가 나와. These. 이거 우리 뭐라고 했지? 지시어. 지시 형용사죠. 이거 나오면서 중요한 힌트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rounded numbers. 무슨 숫자야? 무슨 숫자야? 그렇지. 이러한 반올림된 숫자들이. 우리 방금 앞에서 반올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반올림된 숫자가 뭐 어떤 걸 의미하길래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는 한 번 더 얘기해줘요. 그 다음 동사 뭐 나왔나 봐봐. 잘 봐. 색칠 한번 해봐. cause. 그리고 여기를 색칠해보세요. to accumulate. 색칠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써먹어보자. 자, 주어를 썼고 동사는 cause를 썼어. 그치? 그리고 뒤에 명사, 뒤에 누가 나왔니? 투부정사 나왔단 말이야. 자, 이 구조가 되면 몇 형식이다? 이거 5형식이라고 문법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쓴다고 배웠단 말이지. 좀 더 기억해보면 목적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했나?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했잖아. 그래서 봐봐.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요. 이 주어라는 원인은 이 의미상의 주어가 결국은 이 동작을 하게끔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내용이 결과가 됩니다. 그럼 해석해보자. 봐봐. Cause는 우리 방금 봤지만 몇 형식이야? 5형식이야. More and more errors. 점점 더 많은. 비교급 and 비교급 배웠죠? 점점 더 많으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오류들이 뭐하게 했어? 자, accumulate은 축적되다 라는 뜻도 있고 늘어나다, 증가하다 뜻도 있었죠. 여기서는 늘어나다, 증가하다 해보면 돼. 자,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보면 이러한, 얘들아, 이러한 반올림된 숫자들은 뭐가? 점점 더 많은 오류들이 뭐하게 했어? 늘어나게 했다. 증가하게 했다죠. 그럼 오류가 늘어나고 증가한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죠. 그럼 부정적인 거잖아. 오류가 늦더라는 건. 그지? 다시 한번. 그럼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어? 오류가 늘어나고 증가했다는 건 부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부정적인 결과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죠? 얘가 원흉이지. 이 반올림된 숫자. 그럼 더 가서 뭐가 원흉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했지 아까? 중간부터 시작한 게 원인이죠. 중간부터 시작하니까 어떤 결과물이 됐지? 오류가 늘어났어. 그럼 중간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 좋아 안 좋아? 그치, 좋지 않다는 얘기야. 왜 안 좋았어? 한 번 더? 오류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더 플러스 비교급이 하나 나와요. 우리 해석 어떻게 했지?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면 할수록인데 the longer the simulation continue 그러면 주어가 오래도록 동사할수록 이거지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이 더 오래도록 계속될수록 지속될수록 이거야 그럼 다시 한번 그 시뮬레이션이 오래도록 더 오래도록 지속되었을수록 뭐뭐 했을수록 더 많은 오류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시뮬레이션을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 오류가 더 커졌겠지. 다시 한번 더 비교급 변적 있잖아. 해서 어떻게 했다? 뭐뭐 하면 할수록이야. 그럼 뭐 할수록? 시뮬레이션이 더 오래도록 지속될수록 더 오래 지속될수록 이러한 반올림된 숫자들은 점점 더 많은 변수들이 늘어나게 했다지. 해석됐죠? 그리고 쌤 이런 얘기했지? 한 번 더. 이 구조가 나오면 5형식 문장 구조가 나오면 뭐다? 주제문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핵심 문장이에요. 자, 핵심 문장이죠? 자, 이 문장은 쌤이 시험 문제로 내진 않을 거지만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구문이 핵심이에요. 여기만 봐봐.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한다. 다시 한번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하게 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 알겠지? 다 적었죠? 자, 그 다음 보자. Lorenz findings인데 얘들아, findings 무슨 뜻이라고 했지? 조사 결과 혹은 연구 결과, 발견들 아니에요. 자, 로렌즈의 연구 결과는, 조사 결과는 이거란 말이야. 그 다음 동사 indicate 나왔어. 자, indicate 쌤이 뭐라고 단어 바꾸라고 했지? 뭐하고 똑같다? show하고 똑같다고 했지. 그러면 로렌즈의 연구 결과는 뭐뭐라는 것을 보여준다가 되는 거야. 그지? 동사 다음에 나오는 데서 무슨 뜻이야? 접속사. 그러니까 가로치고 문장 끝에서 가로 닫을 거야. 그쵸? 여기까지네요. 우리가 지금 가로치고 가로 닫은 부분이 뭐겠어? 그럼 이 로렌즈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Lorenz findings indicate that 하면 로렌즈의 연구 결과는 뭐뭐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기 대절의 내용이 뭐가 되겠어? 연구 결과의 내용이 되겠고 이 연구 결과의 내용은 뭐다? 항상 주제문이다. 다시 한번 연구 결과의 내용은 뭐예요? 주제문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대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Just very small changes in air temperature 나는데 어디에서의 변화? 얘들아 changes in air temperature 해봐. 이게 기온이죠. 공기 온도니까. 그럼 기온에서의 매우 작은 변화. 그치? 그럼 기온에서의 매우 작은 변화. 자, 기온 또는 wind speed 뭐예요? 바람의 속도. 그럼 기온이나 바람의 속도에서의 매우 미세한 작은 변화조차도 이거예요. just니까. 조차도 just 대신에 심지어 2분 들어가도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서의 기온이나 바람 속도에서의 아주 작은 변화조차도 뭐 할 수 있다? 동사 끊어봤어요. Had considerable impact on 자, 눈 크게 뜨고 봐야 돼. Had impact on 뭐예요? 이거 나온 뭐다? 주제문이야.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근데 중간에 낀 단어가 considerable이야. 자, considerable은 누구하고 동열하고 했죠, 쌤이? significant. 기억해요? 상당한, 많은. 그래서 어디 어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거죠. 어디 어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지. 그럼 어디에? future weather patterns. 그럼 미래의 날씨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죠. 커다란 영향을 끼친 거지, 그럼. 뭐가? 아주 작은 것이. 아주 작은 것이 커다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거잖아. 이게 무슨 효과야? 이게 나비 효과야.
그리고 심지어는 climate change, 심지어는 어디에도? 기후 변화에도. 그럼 다시 해석해 보세요. 어디에서의 작은 변화야? 기온이나 바람 속도에서의 매우 작은, 아주 작은 변화조차도 어디에 미래의 날씨 패턴이나 심지어는 어디에도 기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해석됐죠?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다시 한번 꼭 연습해봐. 지금 바로. 이 문장은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이 문장 숙제입니다. 테스트 문장이에요. 자, 더 가볼까요? 한번 더? 연습하시면. 한번더 해볼게요. 로렌즈의 연구 결과는 뭐가? 자, 매우 작은 변화조차도인데 어디에서의 변화예요? 기온이나 바람 속도에서의 매우 작은, 아주 작은 변화조차도 앞으로 미래의 날씨 패턴, 그리고 심지어는 기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석됐나요? 자, 연습하시고, 우리가 한 번만 더 집중해서 봅시다. 자, 연구 결과가 뭐뭐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이 대절의 내용이 뭐야? 연구 결과일 거야. 그럼 연구 결과의 내용은 뭐다? 주제문, 핵심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번에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보면 작은 변화가, 봐봐, 어렵게 볼거 없어. 작은 변화가 뭐한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대. 어디에? 병유구조 나오면 뒤에 것만 해봐. 심지어 어디에도? 기후 변화에도. 그럼 작은 변화가, 어디에서의 작은 변화가? 기온이나 바람 속도에 아주 작은 변화도 어디에? 기후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대잖아. 해석 짧아졌죠, 아까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읽고 나서 줄이세요. 핵심 문장만 가지고.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해? 이걸 나비 효과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쌤이 모든 문장을 단습하라는 게 아니야. 이런 핵심 문장들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알겠지? 다 적었죠, 여기까지는? 그다음 갑니다. 다 됐죠? 여기까지는. 다음 문장. 자, this 피나만년 나왔는데 쌤이 이런 얘기했지? 얘들아, 여기 있는 this는 또 이름이 뭐야? 그래, 지시 형용사고 우리 문법 하나만 기억해봐요. 지시 형용사 this 뒤에 뭐 나온다고 했지? 단수 명사 플러스 단수 동사. 기억하죠? 그래서 잘 보시면 단수 명사 왔어요. 난으로 끝났으니까. 그치? 기억하지? 피나만년 단수다. 근데 어떻게 끝난 복수라고 했어? N, A로 끝나면 이건 현상들, 복수가 된다고 했죠. 기억하죠? 이건 조심하자. 어이 시간에 선생님 정리해줬어. 그럼 다시 한번. NON으로 끝났으니까 단수란 말이야. 그럼 뒤에 동사도 뭐 나와야 돼? 왔죠? 동사 혼자 아니고 요렇게까지지? 우리 배웠어요? 무슨 태? 수동태. 근데 몇 형식이야? 배웠죠? 5형식. 그래서 뒤에 나오는 케이어스가 뭐겠어? 목적격 보어자료 명사가 하나만 나온 거야.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죠? 우리 콜 가지고 능동수동 어떻게 푼다? 뒤에 명사 개수 세면 끝난다. 배웠죠? 그래서 두 개면 능동, 하나면 수동 배웠잖아요. 그러면 케이어스라고 불린다. 이거죠. 혼돈이라고 불리는 거야. 다시 한번. 이러한 현상이 지금은 케이어스, 혼돈이라고 불린다죠. 해석됐죠? 어렵지 않죠? 다음 문장. 자, 그래서 chaotic system, 혼돈 시스템이에요. 혼돈 체계입니다.
이 chaos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혼돈 체계가 are unpredictable. 뭐하대?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 체계인 거예요. 근데 명사 왔지? 그리고 끊습니다. 무슨 대신이?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 후치수식 해줘야 되겠죠. 해석은 뭐뭐하는 해석하면 된다고 했거든? 그럼 they are generally greatly affected by. 자, 또 눈에 띄는 단어? 뭐 보이지? 요 단어 보이죠? 말했잖아. 이 단어가 나온 주제문이라고. 그럼 뭐에 의해서 영향받는 시스템이에요? By small changes in single variable이니까 뭐에 의해서 단 하나의 변수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변화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한 가지 변수 안에 있는 작은 변화들에 의해서 작은 변화인데 봐봐. 작은 변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뭐에 의해서? 여기까지만 해봐. 이것만 해봐. By small changes. 작은 변화들에 의해서 어떻게 greatly니까 크게 영향을 받는 수동이니까 영향을 받는 뭐야? 예측할 수 없는 체계인 거야. 그게 뭐야? 거꾸로? 이게 chaotic system이야. 거꾸로 이해해보세요. 거꾸로 하면 쉬워요. 다시 한번 봐봐. 혼돈 체계라는 게 뭔지 우리 몰라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설명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해를 할 때는 거꾸로 가는 게 편해, 얘들아. 그럼 거꾸로 가봐. 이것도 그냥 버렸어, 셈이. 왜냐면 by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중요하잖아. 그럼 뭐에 의해서? 여기까지만 해봐. By small changes니까 뭐에 의해서? 작은 변화들에 의해서 어떻게? Greatly, 어떻게? 크게 영향을 받는 unpredictable system? 뭐야?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체계가 바로 뭐야? 거꾸로? chaotic system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얘들아, 요거 쌤이 그려주는 거 한 번만 더 이해해봐. 쌤 이런 그림 그렸지?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보어라는 게 명사 자리에 지금 얘가 왔어. 이 그림이잖아, 지금 큼지막하게 보면. 그치? 이러면 누구랑 똑같다고 했니? 얘랑 똑같다고 했죠? 기억나죠? 똑같으니까 거꾸로 가도 똑같은 거야. 그치? 아니, 이렇게 가도 똑같으면 이렇게 가도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 그럼 간단하게 보세요. 얘들아, 봐봐. chaotic system은 무슨 체계야? 예측 불가능한 체계야. 예측 불가능한 체계가 뭐야? chaotic system이야. 된 거지? 여기까지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느려졌단 말이야? 수식 받아가지고. 우리 구문특강한테 선생님 얘기했지. 중요한 내용이나 힌트는 어딜 수 있어? 수식 받는 곳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늘려보니까 작은 변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 바로 뭔 거야? chaotic 시스템인 거야.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죠. 하나만 가지고 흔들어도 크게 흔들리니까, 요동칠 거니까.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성적 같죠? 마치 내가 분명 하나만 틀려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려. 혼돈스러워. 망한 것 같아 벌써. 느낌이. 크게 흔들리는 아이들이 있죠. 예측할 수 없죠. 내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 그런 변수가 생기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자, 여기까지 해석 됐나요? 다 되셨어요? 난이도가 꽤 있죠? 난이도가 꽤 있어요.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선생님 숙제를 안 했습니다. 대신 연습은 해야 돼. 얘들아. 지금 잘 봐. 우리가 이 문장이 어디에 왔지? 단락에? 맨 마지막에 왔죠. 독해는 이 단락에 문단에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핵심 문장이에요. 결론 문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 쉬운 문장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자,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거 다 적었죠? 다시 한번 가볼게, 세 분. 한 번 더 해보자. 쉽지 않아. 어려도 돼. 이게 어려운 게 정상이야. 다시 한번 봐봐. 이 현상이 지금은 뭐라고 불려? 케이오스라고 불려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에 관한 얘기할 거야? 이 케이오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쌤 얘기했지? 소재라고. 문법 시간에 얘기했죠. 쌤 문법 시간에 얘기했단 말이야. Be called PP형 나오. 이거
5형식 구조 나오면 되냐면 이거 소재 내가 뜻한다고. 소재 얘기할 때. 소재는 앞으로 이제부터 얘기할 건 케이오스인데 이게 뭔데 대체? 라고 했더니 한 번 더 이게 뭐야? Unpredictable system이야. 예측할 수 없는 체계가 바로 케이오스 시스템이야. 된 거지? 그 다음에 좀 더 가봤더니 이거 정체가 어때? 자, 우리가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건 주어 자리가 빠져 있는 거니까 이 선행사를 여기다 주어 자리를 집어넣어 봐요. 그럼 이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은 뭐에 영향을 받아? 작은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 됐지? 요게 내용이 전부 다예요. 반복해 보세요. 그럼 된다? 알겠죠?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쌤이 왜 여기 자꾸 반복하겠어? 이 부분은 중요한 문장인 거야. 내용적으로도. 알겠죠? 연습하세요. 자, 다음 문장 이어서 가보자. 그 다음 새로운 단락이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언급한 게 뭔지 봐봐. 라비오가. 다시 한번 소재를 한 번 더 언급했죠. 자,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단어. 얘들아. 이 however가 문장의 맨 뒤에 오더라도 얘는 이름이 뭐라고 했니? 접속 부사라고 했고요. 해석은 얘부터 합니다. 그러나부터 해요. 얘부터 하는 거야. 그러나 나비 효과는 어디에만 to weather니까 어디에만 날씨에만 유니크한 것은 아니다예요. 그치? 자, 문장 구조는 됐어. 날씨에만 유니크한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 그럼 유니크는 뜻이 뭐뭐라고 했어? 세 가지. 독특한, 고유한, 특별한. 독특한, 고유한, 특별한. 세 가지 써보세요. 그럼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나비효과는 어디에만, 날씨에만 유니크한 것은 아니야. 셈은 특별한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비효과는 그러나 나비효과는 날씨에만 특별한 것은 아니다. 날씨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날씨에만 독특한, 특이한 것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쌤 같은 경우는 고유한 내지는 특별한 정도로 해석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날씨에만 특별한 것은 아니야. 그러면 날씨 말고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날씨 얘기했거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럼 뭔 소리를 읽어보자. In nature. 잘 봐. 이 내용이 좀 중요하거든. 여러분들한테 이 단어를 해석을 시켜보면 죄다 뭐라고 하냐. 자연에서 이럴 거예요. 아닙니다. 자, 얘는 써보세요. 본질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본질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nature란 단어가 얘들아 자연이라만 뜻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본질, 본성이란 뜻이 있어요. 본질, 본성. 자,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다, 얘들아. 봐봐. Human nature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nature를 자연으로 알고 있으면 인간 자연이야?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human nature라고 해요. 다시 한번. 그럼 네이처가 뜻이 여러 가지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라는 뜻인 거야. 이게. 이해됐나요? 그럼 본질적으로라고 얘기했으면 이제부터 정말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올 거야. 다시 한번. In nature 뜻이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뭐다? 핵심 문장이란 표시예요. 내가 진짜야? 라는 얘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 문장 단어 잘 표시하세요. 잘 보세요. 본질적으로 이시 또 주어야. 근데 이시 뭔데? 그렇지.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는요.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어요. 어디서요? 수동 끊었다. 어디서? in the field of chemistry. 인데 field는 무슨 뜻이라고 했지, 쌤이? 영역이란 뜻도 있고 분야란 뜻도 있죠. 그러면 화학 분야에서도 이거지. 영역, 분야란 뜻이니까 area라는 단어 아시죠? field, area. 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영역, 분야. 그럼 어디? 화학 분야, 경제학 분야, 생태 혹은 생태학 분야, 그리고 병렬구조 어디?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거야.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도네. 그치? 어디뿐만 아니라. 봐봐.
다시 한번 어디뿐만 아니라 이 단어 좀 집중해봐. 여러분들 머릿속에 not only, but also 있지 않아요? 그럼 A뿐만 아니라 B에서도 되잖아. 그럼 봐봐. 나비 효과라는 건 어디뿐만 아니라 날씨뿐만 아니라 그지? 날씨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요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다. 어때요? 되죠? 쌤, 나돈니 다음에 벗을 수 없는데요? 그쵸? 잘 봐요. 왜 없는지 보여줄게. 이게 독해 재미야. 나만 재밌나? 봐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돈니 A, 벗을 수 B 이래서 얼소는 생략을 많이 하고 안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벗이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문장이 두 개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봐봐. 마침표가 여기에 땅 찍혔지. 그렇다는 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찢어놓은 거 아니야? 나눠놓은 거 아니야? 나눠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한번 썼잖아요? 요 문장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번의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얘처럼. 뭔 말이냐면 not only A, but also B는 한 문장으로 끝나 있는 상태지만 여러분들이 독해 나온 문장은 이게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으로 찢어져 있는 거라고. 그걸 뭘 보고 알았어? not only 보고 아는 거야. 어렵지?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야. 처음이라 그런 거야. 익숙해져야 돼. 선생님 말했죠? 독해는 결국은 뭐다? 논리 싸움이야. 이걸 알아볼 수 있으면 돼.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건 어디뿐만 아니라 자 이제 일단 직독직계 그대로 해볼게요. 그러나 나비 효과는 날씨에만 특별한 건 아니야. 본질적으로는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여기라는 분야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야, 쌤이. 맞지? 해석 다 되실 거예요. 근데 얘를 머리를 좀 더 써봐. 머리 아픈 거 알아. 괴로운 거 알아. 근데 해봐. 나처럼. 쌤은 이게 되거든. 이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처럼 줄여보자는 거야. 그러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날씨에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요런 분야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거네. 그럼 우리가 공부했을 때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이 B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단 얘기는 이 문장도 뒤에 있는 문장이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한 번에 줄여보자. 나비 효과는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도 발견될 수 있구나. 끝인 거예요. 선생님이 쫙 줄였죠. 날씨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다양한 분야에도 발견될 수 있다라고 줄여버린 거예요. 이걸 연습해보세요. 돼요. 이게 되시면 수능도 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연습해보세요. 됩니다. 연습해봐. 다음. The phenomenon. 그 phenomenon이 뭐였어? 그 현상. 무슨 현상? 나비효과 현상. 그 나비효과 현상은요. 심지어는 자, operate within marketplaces. 어디에서도? 시장에서도. 시장 안에서도요. within이니까. 시장 안에서도 뭐한다? 작동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그 현상이 나비효과 현상이었고 우리 계속해서 읽었지만 나비효과 현상은 뭐라고 했지? 작은 변수 하나가 커다란 결과물을 만드는 거야. 됐죠? 그럼 봐봐요. 콤마 찍고 등장한 where는 얘도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얘는 and 플러스 부사로 바꿀 거거든. and there 이렇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럼 그곳이 어디야? 시장에서예요. 그래서 and there로 쌤이 바꿨지만 이 there가 어딘 거야? 시장에서인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시장에서는 accumulation of seemingly meaningless event.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봐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meaningless, 의미 없는 혹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되죠? 한 번 더 연습해봐. 겉으로 보기에는 의미 없는 사건들. 다시 얘기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되죠?
사건들이 can lead to 나왔다. 자, 이 문장 나오면 주제문 얘기했고요. 숙제 문장입니다. 자, 어디가 숙제 문장이냐? 더 피나머넘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문장이 숙제 문장인데 누구 때문에 쌤이 낸 거냐면 이 lead to 때문에 낸 거예요. 자, 수업 이어서 가기 전에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보세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쌤이 lead to를 썼어. 보이지? 이 lead to는 절대로 이끌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끌다 아니에요. 이끌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 명사가 오거나 또는 동명사 ing가 올 거예요. 얘가 전치사 to라서. 그리고 lead to는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 더 보여줄게. result in 하고 똑같아.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주어라는 원인은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라고 해석을 할 거야. 다시 한번 주어라는 원인은 뭐뭐라는 결과로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말이야. 그래서 뭐뭐로 이어지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이끌다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조심해야 돼. 자, 이걸 정리했으면 얘들아 lead to가 나오면 인과관계지. 그쵸? 인과관계잖아요? 인과관계는 뭐다? 주제문이다. 그 다음 위치도 봐봐. 마지막 문장 나왔잖아. 결론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중요하고 lead to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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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겠다. 그럼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얘들아. 쌤이 얘기했지? 계속적 용법을 썼다라는 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볼까? 그리고 어디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음이어서 보이는 사건들의 축적이 증가가 해도 돼요. 증가가 혹은 축적이 뭐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Great economic growth. 뭐? 매우 커다란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로. 지금 여기 보면 명사 왔습니다. 경제 성장이에요. 그래서 매우 큰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나 혹은 병렬구조니까 뒤가 더 중요할 거 아니야. 뭐라는 결과로? 이게 파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뒤에 것만 해볼까? 다시 한번 봐봐. 겉으로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사건들의 증가 혹은 축적이 뭐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파산이라는 결과로. 거대한 기업의 파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사건들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왜? 그거 무시했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 파산할 수 있어. 기업이 쫄딱 망할 수 있다고. 자, 쌤이 하나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여러분 도요타 회사 아시죠? 자동차 회사, 일본 자동차 회사. 그 도요타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엄청 잘 나갔어.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렉서스라는 자동차를 탄 미국의 4명이 탄 일가족이 이게 뭐 오작동을 했는지 시속 200km가 넘게 고속도로에서 계속 질주한 거야. 우리들 치면 급가속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그 운전자가 경찰에 전화를 해. 911에 전화를 해서 야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전화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미국은 알죠. 우리 영화 보면 막 헬기 뜨고 막 기자들이 생중계하고 난리 나잖아. 추격전 벌이고 그게 생중계된 거거든. 결국은 그 일가족 4명이 다 사망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자동차 사고 한 대 사고 난 거죠.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됐을까? 난리 났지. 그래서 엄청난 불매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도요타라는 거대 기업, 그 세계 1위였거든? 자동차 세계 1위야, 도요타가. 그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휘청휘청했어요. 거의 파산까지 갔었어.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런 사건 많잖아. 뭐 솔직히 현대자동차도 그런 사건 많잖아요. 급발진 되고 누구 죽고 사고 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파산 지경까지 갔다는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잖아, 솔직히. 근데 미국에서는 엄청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그것도 아주 대표적인 나비효과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개 자동차 사고 사건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 사건 하나를 이 도요타가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명운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이게 뭐야 갑자기. 그래서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잘 보시면 여기 부분 특히나 겉으로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의 축적 또는 증가. 이 증가가, 이 사건들의 증가가 뭐 할 수도 있대. 맨 뒤에 것만, 병렬구조 뒤에 것만 해보면 거대한 기업의 뭐로도,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해석되셨죠?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선생님이 숙제로 골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문이 굉장히 길지만 쌤이 숙제 문장을 세 문장으로 냈습니다. 세 문장일 거예요, 지금. 됐죠? 그 세 문장은 여러 번 반복하시고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얘들아, 공부는 있잖아. 쌤 봐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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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만 가면 절대로 내 실력이 뛰어넘질 못해요. 자, 어려운 걸 느껴야 돼. 봐봐. 어려운 걸 내가 경험해내면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어려운 걸 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내가 벌써부터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려운 걸 이겨내고 겪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보단 쉬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걸 계속 내가 피하고 안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없어. 알겠지? 그래서 힘들다고 느끼는 거 맞고 어렵다고 느끼는 거 맞아요. 근데 피하지 마. 자꾸 부딪혀. 여러 번 해봐. 선생님 도와주잖아. 그치? 그래서 자꾸 도전해보고 트라이도 해보시고 해석도 해보고 쌤한테 배운 걸 다 적용해봐. 그래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야, 이 정도 세 개 정도 문장은 내가 할 수 있겠어 라는 느낌까지 가지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거예요. 쉽진 않을 거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지 않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거 이겨내면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고 내가 한 단계 더 실력이 좋아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실 거예요. 문제 좀 풀어보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문제 1번 가볼게요. 자, noted. 무슨 뜻이었지? 뭐뭐를 알아차리다, 알게 되다 써보시고요. 쌤이 아까 이 단어 중요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몇 번이라고 했지 그럼? 답이 C죠. 우리가 notice 말고도 우리가 어떤 단어를 기억하자고 했지? 한 번 더 realize. 이것뿐만 아니라 얘들아 이것도 기억해봐. discover. 우리가 발견하다라고 한 거 알죠? 이 발견하다도 알게 되다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find out. 마찬가지 뭐뭐를 알아내다 라는 뜻은 뭐뭐를 알게 되었다니까 이왕이면 find out 말고 이렇게 써볼게. 쌤이 좀 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I found out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알게 되었다 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 find out을 과거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noticed, realized, discovered, found out 이렇게 쓰면 다 똑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알아차리다 라고 해석하도 하겠지만 뭐뭐를 알게 되다 라고 얘기했고 과거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다의 뜻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죠? 그 다음 wrote는 뜻이 뭐였니? 쓰다, 작성하다. revise는 찾아봤어요? 그치, 뭐뭐를 고치다, 수정하다입니다. 그래서 revise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하고 똑같냐면 correct라는 단어 correct 혹은 modify라는 단어하고 동의어가 돼요. 수정하다, 개정하다인데 보통 revise는 법조항 같은 거 있죠? 법조항. 법조항을 수정하다, 개정하다 이 뜻인데 그냥 보통 수정하다로 많이 써요.
그래서 수정하다, 고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revise, correct, modify 세 가지를 동요로 보시면 돼요. 수정하다, 고치다. 그 다음에 이 popular부터 먼저 선생님이 찾아보라고 했죠. 자, popular부터 따라 한번 적어보자. popular는 형용사일 때 뜻이 뭐였죠? 물론 인기 있는도 있고 인기 있는 하나 더 그렇지 대중적인 그래서 popular music이 무슨 음악이야? 그래 대중음악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기 있는 애 뜻만 있는 게 아니야. 대중적인 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려서 popularize 하면 무슨 뜻이었어? 이게 대중화시키다. 그치? 뭐뭐를 대중화하다, 대중화시키다 이 뜻이라고. 자, 그리고 놓치지 말자. popularity 무슨 뜻이죠? 이건 인기죠. 인기. 인구라는 단어랑 헷갈리지 말고 얘들아, 인구는 population이고 얘는 popularity예요. 알겠죠? 자, 단어 정리됐죠? 그 다음 2번 갑시다. 자, the word it in the passage. refer to는 뭐뭐를 가리키다, 언급하다 이 뜻이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it이라는 단어가 뭘 가리키는 단어였죠? 뭐였다고? second simulation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simulation과 뭐를 비교하고 싶어 했어? 그래요. 첫 번째 simulation에 비교해 보고 싶어 했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토네이도 아실 거고 컴퓨터 피나모너는 무슨 뜻이었다? 현상. 만약에 이게 피나모나로 끝나면 복수가 돼서 무슨 뜻이다? 현상들. 다시 한번 NON으로 끝나면 단수, NA로 끝나면 복수예요. 그래서 얘는 현상, 이건 현상들. 달라. 자, 3번 accumulate 뜻이 뭐라고 했어요? 물론 축적하다, 또 늘어나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정답 몇 번이지? A번이에요. 자, 우리가 grow 하면 뜻하는 게 첫 번째 자라다, 성장하다지. 그것도 있고 늘어나다, 증가하다 뜻도 있어요. 근데 grow는 그 뜻이 좀 많죠.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뜻? 자라다, 성장하다 첫 번째. 또 뭐도 있었죠? 방금 우리 했던 거 늘어나다, 증가하다. 세 번째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 네 번째 뭐뭐를 기르다, 재배하다. 뜻 무려 네 가지죠. 정리하자. 자라다, 성장하다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자라다, 성장하다. 두 번째 뭐였어? 늘어나다, 증가하다. 세 번째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 그건 grow 뒤에 형용사 올 때예요. 네 번째는 삼형시 타동사로 쓰일 때라고 했죠. 목적어 가질 때 뭐뭐를 기르다, 재배하다 뜻이 있습니다. 자, separate은 형용사도 있고요. 동사도 있어요. 얘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요. 동사일 때 무슨 뜻?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뭐뭐를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형용사일 때는 무슨 뜻이지? 별개의. 별개의. 동사, 형용사 다 있습니다. 스펠링 똑같아요. 우리 많이 본 단어 같아요. occur. 무슨 뜻이었지?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뜻 세 가지였고 셈이 얘는 자동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동요까지 기억해보자. happen, take place. 하나 더 얘기하면 그렇지, arise. 얘네들이 전부 다 자동사였다. 해석은요?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세 가지로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자, remain은 물론 남아있다지만 보통 remain이라는 단어 뒤에는 형용사가 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무슨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무슨 무슨 상태로 남아있다. 무슨 무슨 상태로 남아있다. remain 뒤에 형용사 올 때 얘기야. 자, 정리됐죠? 그 다음 네 번째. According to the passage, 단락에 따르면, 자,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 어떤 것이 is not true, 사실이 아닌가요? 이거죠? butterfly에 대해서, 그지? butterfly 효과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문장 A번 해석을 해봅시다. It was first found by Edward
로렌즈. 그러면 에드워드 로렌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어때요? 맞죠? 이건 true예요. 해석되셔야 돼요. It was discovered while 라는데 얘들아 while ing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간다고 했죠. 그럼 뭐 하면서? Comparing to meteorological simulations니까 두 가지의 기상 시뮬레이션이죠. 두 가지의 기상 시뮬레이션을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동안 발견되었다. 어때요? 맞죠? 우리가 첫 번째 시뮬레이션과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비교하는 동안 나온 거죠. 그죠? 그럼 B번도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뭐 하면서 두 가지의 기상 시뮬레이션들을 비교하면서 발견되었다. 해석됐죠? 자, C번은요. It shows 나왔는데 How small changes can have big impact in predictable system 나왔는데 큼지막하게 보시면요.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이거지? 그 다음에 have impact 보일 거예요. 그럼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잖아. 그럼 해석해보자. 뭐가? small changes니까 작은 변화가 어떻게 어디에?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 나비 효과라는 게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나요? 아니었죠. 예측 가능한이 아니라 뭐였지? 예측 불가능한이었죠. 그러면 predictable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겠어? unpredictable로 바꿔야죠.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의 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정답 C번이죠. 그 다음 It can be observed 나왔는데 Observe는 뭐뭐를 관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an be observed는 관찰될 수 있다. In a variety of인데 얘들아 A variety of는 해석 다양한 이 A variety of는요 선생님 여기다 적어줄게요. various라는 단어 있지? 이 단어와 a variety of가 같은 단어예요. 둘 다 무슨 뜻이다? 다양한.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관찰될 수 있다. 되죠? 자, from 보일 거고 to 보일 거예요.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A에서 B에 이르기까지예요.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과학에서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관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해석됐죠? 정답 몇 번? C번이 답이죠. C번 답이었어요. 다 정리됐나요? 여기까지는? 됐죠? 자, 다음. 자, 서머리죠. 이번엔. 자, 서머리인데 The butterfly effect is a phenomenon 나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일단 끊어볼게요. 자, butterfly 효과, 나비 효과는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다? 후치수식, 뭐뭐 하는 현상이다. 근데 어떤 현상이에요? Was first discovered by Edward Lorenz니까 Edward Lorenz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된 현상이다. 해석되셨죠? 이건 되실 거라 믿어요. 다음 while running, while이라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ing니까 해석 어떻게 하자?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 그럼 뭐 하면서? 무슨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했죠? 날씨 시뮬레이션이었잖아요. 그래서 weather simulation, 그러면 날씨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동안, 돌리면서 he noted, note 무슨 뜻이었다? 알게 되었다 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자, how just very small blank changes in air temperature or wind speed 나왔습니다. 매우 무슨 변화가? 매우 큰 작은, 매우 작은 변화가 단지 매우 작은 변화가 어디에서의 in air temperature니까 기온 또는 이 풍속이죠.
기온과 풍속에서의 매우 작은 변화가 어떻게 had huge impact on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huge는 커다란 거대한이라고 얘기했죠. Future weather patterns 어디에? 미래의 날씨 패턴에 어떻게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죠? 됐죠? 알게 되었다. 한 번 더. 뭐 하는 동안? 날씨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동안 그는 매우 작은 변화인데 어디에서의 기온이나 이 풍속에서의 매우 작은 변화가 미래의 날씨 패턴에 어떻게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거죠. 쌤 아까 얘기했지만 노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제문 얘기했던 거 기억나야 됩니다. 자,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이 자, this 지시 형용사.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is now called 뭐라고 불려요? 빈칸이라고 불리겠지, 그지? 여기에 목적격 보호쓸 자리잖아요. 뭐라고 불립니까? chaos, 그렇죠? 혼란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with 명사 ing는 이 명사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with 나오고 명사 나오고 ing 나오면 이 with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좋은데 명사가 뭐뭐 하면서 명사가 ing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요. refer to는 뭐뭐를 가리키다 언급하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뭐를 가리키면서 이 혼란 체계가 뭐를 가리키면서 바로 unpredictable systems 그럼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가리키면서 혼돈, 혼란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돼요? 그 다음 끊어봤어. 수식이겠죠. That are largely affected by인데 largely는 대개라고 해석하면 돼요. 대개 혹은 상당히도 괜찮아. 뭐에 의해서? By small changes, 작은 변화에 의해서 아주 커다랗게 크게 영향을 받는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을 가리키면서 chaos라고 불린다. 이거죠. 해석했나요? 어렵죠. 이 문장 해석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의 변화였죠? In an 그렇죠. single variable. 그럼 뭐야? 하나의 변수에서. 그럼 하나의 변수에서 작은, 하나의 변수 안에 있는 매우 작은, 아주 작은 이 변화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시스템. 됐죠? 이렇게.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이런 뜻이에요. 콤마 바로 보이죠? 부사입니다. 흥미롭게도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이겠어? 따비효과 현상이죠. 이 현상이 또한 어디에서도 발견된다 라고 하겠죠. 어디에서도 in other aspects인데 단어가 좀 어려울 거예요. aspect는 측면이에요. 측면 필수어야 모르면 안 돼. 자, 자연과 그리고 human society니까 인간의 사회. 자, 자연과 인간의 사회의 다른 측면에서도 됐어요? 다른 측면에서도 또한 발견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닌 거야. 그치? 지금 잘 보면 병렬 구조니까 뒤에 것도 중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되는 건 이미 봤어. 근데 이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이 자연 현상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human society, 인간의 사회에서도 그죠?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나비효과가. 내용 되셨죠? 자, 요 문장은 숙제로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해석 정리하시면 돼요. 숙제 문장입니다. 쉽지 않죠? 어려울 겁니다. 근데 말했죠? 도전해보세요.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을 내가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알겠죠? 틀려도 괜찮으니까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